우와, 예쁘다. 그치, 예쁘지?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 우와, 나도 사고 싶다. 이거 얼마야? 12,000원. 아, 나 2,000원 있는데. 아, 10,000원만 더 있으면 이 핀 사는 건데. 10,000원만 더 있으면? 진짜 예쁘다. 내가 딱 이거 여기다 이렇게 딱 하면 밥 먹고 자주 하니까 딱 이렇게 올라가서 예쁠 것 같은데. 맞아.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와, 어디서 10,000원 안 나오나? 10,000원만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제발, 10,000원만. 오바키 누나 죽었어. 저번에 날 몰카했겠다. 야, 오리온, 너 어떻게 그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내 예상을 벗어나질 않냐? 아, 뭐야, 이거 10,000원 몰카야? 얘 리오나 엄마 너무 충격받았어. 야, 너 10,000원 주었다는 게 몰카 당한 거였냐? 누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 누나는 안 그래? 와, 두고 보자. 이번엔 누나 차례야. 티키야? 티키야? 어, 엄마. 왜요? 이따가 세탁소 아저씨 오실 거니까 그 엄마 서랍 알지? 서랍에 딱 50,000원 있으니까 그거 드리면 돼. 어, 알겠어. 지금 나가? 어, 엄마 갔다 온다. 옷 잘 받아놔. 어, 알겠어. 세탁소예요. 어, 네, 잠시만요. 돈. 어, 50,000원이 있다 그랬는데. 60,000원이 있네. 서랍에 딱 50,000원 있으니까 그거 드리면 돼.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아, 10,000원만 더 있으면 나 그 핀 살 수 있는데. 그럴 줄 알았다. 기다려왔습니다. 맞지? 맞지, 엄마? 오바키 누나 10,000원 가져간다니까. 어머, 진짜니? 아. 저거 봐, 저 핀하고 왔잖아, 저거. 뭐, 내가 뭐. 무슨 소리야? 어머, 비키야, 너 일로 와봐. 왜? 어, 10,000원 그대로 있는데? 뭐가? 어, 왜 있지? 그럼 이 머리핀은 어디서 나왔어? 10,000원 없다며? 아, 이 머리핀? 이거는... 오, 이벤트 한다. 제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학생이어서 돈이 없어요. 유유유.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하고 나올게요. 틱톡도 많이 찍을게요.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2,000원밖에 없어요. 10,000원이 없어서 못 사요. 유유유유. 그렇게 해서 내가 당첨받은 건데? 아, 어. 진짜? 그렇게 해서 받은 거야? 예, 리오나. 누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아, 진짜 가져갔는 줄 알았는데. 야, 너는 내가 어? 엄마 돈 10,000원 그거 몰래 가져가서 핀 산 줄 알았냐? 양심이랑 핀이랑 안 바꾸거든? 역시 우리 딸 아주 정직해. 비키 몰카하기 대성공. 나만 당했잖아. 잘 봐. 뭔데? 짠, 별. 우와, 나도 알려줘. 또 있어, 봐봐. 로켓. 오, 나도 알려줘. 또 봐봐. 쌍로켓. 오, 나도 알려줘.
짠해. 아, 알려달라고 엄마. 얘들아, 엄마 좀 도와줘. 오늘 재활용 버리는 날이니까 이거 해야 돼. 일로 와. 아, 추운데 맨날 재활용 버리면 귀찮게. 그냥 다 버리면 안 돼? 너희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 줄 아니? 응? 지금 지구에 쓰레기가 야 넘쳐나서 쓰레기장이 되겠다 아주. 빨리 일어나. 아, 귀찮아. 자, 우리가 계속 환경 오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나 우리가 지구를 못 살게 했는지 모두들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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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별과제 수행평가를 할 텐데. 조별과제? 4명씩 조를 짜서 환경오염에 관한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와도 되고 PPT를 만들어와서 조별로 발표해도 됩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발표하자. 그래, 그렇게 딱 준비해서 가는 게 낫지. 거기 가서 막상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더 어려울 거야. 그래. 환경오염 무슨 영상을 만들지? 지구온난화? 북극에 얼음이 줄고 있대. 북극에 얼음을 찍으러 갈 순 없잖아. 안 돼, 안 돼. 쉬운 거, 쉬운 거.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눈에 안 보이잖아. 찍을 수가 없어. 안 보여. 안 돼, 안 돼.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유, 물은 그렇게 다 마시고 버리라고. 내용물 다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알겠어. 안녕하세요. 반장이 너 왔니? 재활용? 우리 재활용을 주제로 영상을 찍으면 재밌겠다. 아, 그럼 되겠다. 환경오염 주제에 딱 맞네. 좋지요. 분리수거? 이런 거 물 마시고 버릴 때는 다 마시고 버려야 되는 거 알지? 다른 음료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거 버릴 때 그냥 버리니? 이거 어떡하니, 라벨? 뗀다! 그렇지, 떼고 또 이대로 버리니? 밟아서요. 그렇지, 딱 뚜껑 열어서 바닥에 놓고 밟은 다음에 뚜껑을 다시 닫아가지고 이대로 버리는 거야. 이게 다 분리수거해서 자동차도 되고 타이어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그만큼 분리수거가 중요하다. 레디, 액션! 화난 거 아니지? 전혀. 이거 꿀팁이야. 이렇게 탁 치잖아? 이렇게 잘 느껴. 와, 오, 좋아. 컷! 다음! 레디, 액션! 끝까지 다 먹어야지. 이걸 다? 다 마셔서 비 오는 걸 보여줘야지. 오, 좋아. 쭉쭉쭉. 쭉쭉쭉. 좋아, 좋아. 오케이, 컷. 레디, 액션. 오케이, 컷! 레디, 액션! 컷! 오! 와우, 점수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 좀 잘한 것 같아. 자, 모두 조별과제 오늘까지 준비 다 됐죠? 비키팀 나와서 발표해볼까?
저희는 재활용 분리수거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 재활용 분리수거? 저희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랑 설아랑 스텔라 남반장 너무 잘했죠? 맞아요.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영상 포인트를 잘 잡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팀은 수행평가 100점. 오, 100점이래. 다녀왔습니다. 너무 덥나? 100점, 100점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뭐야? 남반장? 영상을 보냈네? 반장이가 뭘 보냈네? 뭐지? I wanna be happy, happy, happy. Day and night, wanna be alright, happy. Be lovely, lovely, lovely. Bold and bright, wanna find my light. Lovely, hold my hand and tell me everything is good. 추억이다 진짜. 그게 뭐야? 이게 뭐냐면 재밌는 게임을 만들었어. 내가 만들고 어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잠을 못 잤잖아. 뭔데 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재밌어? 자 해보자. 이 중에 하나를 뽑아봐. 우와 이게 뭐야? 자 뽑아봐. 나는 좋지요네. 나는 엽떡 떡 먹으러 갈래. 그 말을 듣는 거야. 누구한테? 또 뽑아야지. 자 여기 세 명의 인물이 있어. 절 뽑아야 돼. 어 나는 6학년이네. 나는 리온이야. 그럼 난 아! 남반장! 앙! 난 망했어. 난 절대 못 들어, 이거. 넌 뭔데? 나? 너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나한테 너무 불리해. 난 생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난 뽑기 운이 완전 너무 없어. 그거 그냥 대실패. 그냥 대실패. 그것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남반장. 아 이건 완전 불가능하다. 그냥 불가능하다. 저는 항복하겠습니다. 백기 백기 아 백기. 카톡해서 들으면 돼. 응. 제한시간은 2분. 준비 문자 시작. 남반장. 어. 뭐야, 폰 보고 있었냐? 어, 폰 게임 하고 있었어. 야, 잠깐만, 나 좀만 쉴게. 너네끼리 하고 있어. 야, 나 옛날 때 구구단 너보다 빨리 외웠잖아. 그때 뭐라고 생각했어? 뭘 뭐라고 생각하지? 빨리 외웠구나 생각하지. 그지, 빨리 외웠지. 그럼 내가 어떤 거지? 어떤 거지? 구구단을 빨리 외운 거지.
아니. 말을 빨리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말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IQ가 좀 높다는 게 아닐까? 야, 너는 105, 나는 130. 아, 그러네. 근데 지금 말고, 옛날 때 지금 말고. 이번 끝났어. 아우, 진짜 남반장 바보탱이. 리오, 리오. 함연아. 야, 텔라 누나. 뭐 하고 있어? 어? 나 지금 막 태권도장 왔는데? 아, 진짜? 배고프지 않아? 배? 배고프지요.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솜사탕? 달고나? 아, 나 달고나 먹고 싶다. 아, 그런 거 말고? 더 음식 같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어? 피자, 파스타? 그런 거 말고 더 매운 거 먹고 싶지 않아? 매운 거? 아니, 나 매운 거 먹으면 배탈 나. Oh no. 얘는 있질 않아. 일이 안 없어져. 2분 끝! 우리 셋 다 실패했어. 나는 억울해. 얘가 읽지도 않았어. 난 기회조차 없었다고. 그럼 셋 다 실패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서 듣는 걸로 하자. 그래, 그럼 이것도 2분이지? 응, 제한시간 2분. 오케이! 나이스! 오바키. 야, 남반장, 너 뭐하냐? 어? 나 잠깐 농구하려고 나왔어. 야, 너 내가 계속 얘기했지. 나 옛날 때 나 어땠냐고. 너 옛날 때 나보다 키가 컸지. 아, 그렇게 외향적인 거 말고. 너 옛날 때 김치를 잘 먹었지 않았냐? 야, 시간 없으니까 서로 덕담 한마디씩 주고받기 하자. 좋은 말 한마디씩. 갑자기 덕담? 반장아, 너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맨날 반장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야, 너 뭐 필요한 거 있냐? 어, 너의 덕담이 필요해. 아, 무슨 말이 듣고 싶은데? 오비키 춤 잘 춘다, 노래 잘한다, 뭐 이런 거? 아니, 그냥 내가 어쩌다가 가끔 이러거든? 되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그게 뭘까? 입맛이 없을 때. 아, 아니! 너 내가 수학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해? 답답하다? 야! 아, 답답해! 2분 끝! 끊어, 너! 무슨 말을 해달라는 거야? 도통 알 수가 없네. 아, 이거 봐,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조치호 나왔어 봐, 내가 역동 나왔어 봐, 당연히 됐지. 아, 난 뽑기 운 진짜 너무 없어. 뽑기 운 나도 없는 것 같아. 여보세요? 어, 텔라 누나, 왜? 나 배고파. 어, 배고파? 뭐 먹어? 나 지금 비키네 집이야. 누나 없어? 누나 있어. 누나한테 뭐 달라 그래. 우리 집에 홈런볼도 있고 빼빼로도 있고 맛있는 거 많아. 아니,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매운 게 없어. 아, 매운 게 없어? 나 매운 거를 잘 안 먹어서. 어, 리온, 그럼 나 떡볶이 뭐 좋아해? 나? 엄마가 만들어주는 떡볶이 아니면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 짜장떡볶이 좋아하는데. 아, 그래? 유명한 떡볶이는 안 좋아해? 유명한 떡볶이? 엽떡 이런 거? 응. 아, 나 엽떡이 제일 매워. 한 번 먹고 엄청 매워서 순한맛 또 먹고 그런데 죽을 뻔했어. 우리 누나는 잘 먹더라. 누나랑 같이 먹으러 가. 땡! 2분 끝났습니다. 알았어, 리온. 다음에 보자. 끊어. 이상한 누나네. 어, 학년아, 너 왜 문자를 안 받아? 아, 못 봤어. 아, 그래? 뭐 하고 있었는데? 게임 중이었어. 아, 그래? 있잖아,
너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뭐라고 말해? 갑자기 기분 좋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고? 아 좋다. 에, 그치.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 유행어랑 섞으면 어떻게 말하게 되는 거지? 유행어랑 섞는다고? 그러니까 그 기분을 내 유행어랑 같이 섞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끼끼야! 좋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유행어 있잖아. 그 좋은 기분을 표현하는 거 중에 아. 2분 땡. 좋지요. 아, 맞아. 좀 빨리 얘기해 주지. 아, 나 이제 수업 시작해. 그래. 수업 잘해, 학년아. 안녕. 우리 셋 다 완전 실패야. 맞아. 대실패 해야겠다. 미션 문장 듣기. 대실패.